사실 희민이의 자신감은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는 모습에서 나옵니다. 학생 여러분, 정부회장 장혜민입니다. 매주 월요일 5교시에 전교생이 모여 다모임 시간을 갖는데요. 이때 희민이 역할이 큽니다. 전교 학생회를 하는데 오늘은 평소보다 다르게 퀴즈를 하려고. 전교회장답게 능수능란 문제 푸는 걸 진행하는 희민이. 아이들 가운데 희재도 있네요. 진짜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전교생 100명이 안 되는 작은 학교지만 누구보다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는 희민이. 아이의 학교 생활은 어떨까요? 희민이 같은 경우는 가끔 저에게 희재 생활 잘해요 라고, 그리고 희재 말 잘 들어요, 그리고 희재 뭐 이런 거 챙겨갔는데 챙겨줬는데 잘 가져갔어요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희재에 대한 이야기를 희민이랑 많이 나누다 보니까 제가 희민이 담임은 아니지만 희민이랑 가깝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모범적인 학생으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